경찰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0억 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중화장실 한 칸도 만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구시가 만든 낭만풀이 3월 1일부터 호출 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목포시의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100만 명 만들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인구 늘리기가 사실상 어렵다 보니 타지에 사는 사람들이 전남에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건조한 날씨에 최근 광주 전남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걷는 관광지를 지향하고 있는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은 현재 상태라면 화장실 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동안 200억 원 가까이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공중 화장실 한 칸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면 단위 문화재 사업이 추진된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 통신 전선 지중화 사업을 비롯해 일방 통행 지정 등 걷는 관광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걷는 관광객들을 위한 화장실조차 제대로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11만 4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6개를 합한 면적을 걸어봐야 공중 화장실은 3개뿐입니다.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개수도 그만큼 관광객 수에 맞춰서 예, 그 시설들이 좀 예, 편리하게 있었으면. 목포시가 만든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종합 정비 계획입니다. 공중 화장실 세 곳을 신축하고 세 곳의 민간 건물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전환해 기존 공중 화장실까지 모두 9개의 화장실을 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규 공중 화장실을 만들 부지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는데 추가 부지 매입 가능성도 목포시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화장실이. 네.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좀 땅을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매입하기가 지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내놓은 계획이 골목 끝 창고 건물에 공중 화장실을 검토하겠다는 것. 다른 인접 건물 매입을 위한 패키지 매입 의혹 속에 건물부터 사들인 뒤 이후 근대 건축자재 전시관으로 활용 목적을 만들었던 그 창고입니다. 창고 입구 쪽에다가. 창고 입구 쪽에다가. 네. 우선 계획에는 근대 역사 자재 전시관 이런 형태로 지금 계획은 돼 있는데 그 이제 한쪽에다 입구 쪽에다는 거기다 공중 화장실 하나 필요하겠다. 화장실뿐 아니라 관광 안내소, 교육 공간, 전시 공간, 야외 휴게 공간까지 계획했던 편의 시설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습니다. 올해까지 국비와 도비, 시비 등 190억 원을 투입하고도 단 한 칸도 만들지 못한 공중 화장실. 모두 7년에 걸쳐 500억 사업비로 진행되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의 체계성과 준비성 부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목포시가 만든 콜택시 서비스인 낭만콜이 3월 1일부터 호출 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미 4년 전에 결정된 건데 그동안 적용을 미뤄왔던 택시 업계가 운영난을 이유로 도입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목포시의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그동안 무료였던 목포 낭만콜 택시 호출료가 3월 1일부터 1,000원씩 부과됩니다. 목포 택시 호출요금 1,000원이 결정된 건 민선 7기였던 지난 2019년. 4년 전 호출요금 1,000원 부과를 고시했지만 현장에서는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택시업계는 운영난 심화로 호출료 부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낭만콜의 취소가 많아 택시들의 헛걸음이 잦다는 것. 카카오 택시와 달리 낭만콜은 이용객이 호출했던 택시를 타지 않고 다른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별다른 위약금이 없습니다. 작년 한 해 낭만콜에 접수된 택시 호출 137만여 건 가운데 택시가 손님을 태우러 가는 과정에서 취소된 건수는 45%에 달합니다. 그런 거 많습니다. 그것이. 거의 한 10%, 20%는 돼요. 한 10건에서 2건, 3건은 그런데 가다가 거기까지 가고도 되돌아올 때도 있고 그걸 취소하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차율이 높고 또 승객들이 콜을 불러놓고
그 코를 이렇게 안 타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구운불가하고 또 우리의 시대 그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시민들은 이번 택시 호출료 부과는 사실상 택시비가 인상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기본 요금이 3,300원이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이잖아요. 너무 파격적인 거고 300원, 400원 많이 올라요. 500원이면 좋겠는데 1,000원이면. 이처럼 택시 업계와 택시 이용객들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예견됐었지만 목포시의 후속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택시 업계가 호출료 부과 계획을 목포시에 알린 건 2월 7일. 하지만 목포시는 시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SNS나 저희가 홈페이지 정도는 지금 하려고 그 시안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에서는 조금 이제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한편 목포시 혈세 지원으로 구축한 낭만콜에 호출비가 책정된 것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택시 호출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전남적 투표수는 276곳, 선거인은 27만 8,274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 수가 19만 2,5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 수협 순이었으며 남성 67.4%, 여성 32.5%, 법인 0.1%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실시되며 선거인은 각 읍면동에 설치된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시스템 반도체용 차세대 패키징 분야를 공략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공동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특화단지 후보지인 첨단 1지구와 3지구 일대가 관련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점과 아리백 기반 에너지 믹스 실현 최적지인 점 등을 강조하며 특화단지 유치 신청서와 육성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민선 8기 상생 1호 협약 사업으로 정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을 강진군과 해남군, 장성군에서 추진합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가량의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 등으로 전남 지자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늘리기가 사실상 어렵다 보니 관광 등으로 지역을 찾거나 지역에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이른바 관계 인구 늘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 목표는 100만 명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9월 모집을 시작한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전남 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도민증을 발급해 전남 곳곳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내 관광지와 숙박, 음식점 등 170여 곳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남을 오가는 사람들을 많이 늘려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지도 않지만은 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사는 향후들, 또 우리 전남을 사랑하는 분들이 전남 우리 농수특산물에 대해서 지대한 애정을 갖고 많이 팔아주고 사주고 홍보도 해주고. 전남 22개 지자체 가운데 13곳이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농민들도 위기 극복에 뜻을 모았습니다. 농업인 단체들이 전라남도와 함께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를 확산하는 데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와 더불어 출향민과 타지역 지인 등에게 홍보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는 데 기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업인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지난 6개월 동안 전국에서 가입한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는 14만 5천여 명. 전라남도는 오는 2026년까지 100만 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할인 가맹점 확대 등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부는 요즘 같은 날씨가 계속되면 대형 산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산자락을 따라 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26일 오후 1시 반쯤 화순군 이양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일어나 산림 5천 제곱미터가 탔습니다. 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주말 광주와 순천 등 전국에서 산불 28건이 발생해 산림 9만 1천 제곱미터가 불에 타고 9명이 다쳤는데 산불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26일 오후 광주 전남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산불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이 봄철에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 등입니다. 특히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 인접지에서 불로기 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논밭두렁 소각을 금지해 주시고 또한 등산 시에는 나이타 등 인화물질 소지를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부 지역이 흐리거나 비 소식도 있지만 당분간 건조한 날씨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흐리거나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오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습도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지표면과 대기를 적실 만큼 수증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워낙 메마른 날씨라 평소보다 각별한 산불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2023년 목포 MBC 첫 시청자위원회 회의가 오늘 목포문화방송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목포 MBC 시청자위원들은 목포가 해양 도시인 만큼 해양 문화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체험 공간이 부족하다며 목포시 관광 정책 변화를 위한 심층 보도를 제안했습니다. 신임 목포시 의료원장에 최형호 광주 수안행복한 요양병원 진료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최 원장은 조선대학교 의학과와 가정의학과, 흉부외과 교수로 재직한 후 의과 대학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신임 최형호 목포시 의료원 원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진도군 진도읍의 한 농경지에서 불이 나 60대 밭 주인이 숨졌습니다. 진도경찰서는 밭 주인이 태우던 잡풀 불길이 바람을 타고 번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추억이 서린 무등 경기장 리모델링이 오는 5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체 리모델링 공정률은 현재 89%로 본부석 근처 클라이밍장과 인도잔디 조성, 마감 작업 등을 마치고 상반기 중에 완료됩니다. 한편 논란이 불거졌던 야구장 좌우 펜스 95m 규격에 대해 광주시는 KBO 규정상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전국 고교 야구 대회 등 국내 대회가 치러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15개 기초의회가 소속된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132만 톤에 달하는 일본 원전 오염수가 향후 30년간 방류될 경우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가 오염된다며 우리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대학들과 학술 교류와 공동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는 최근 전남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과학치안자문단에 대학 교수진이 참여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금까지 광주 전남 6개 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목포시가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숙박업소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목포시는 숙박업소 현황 조사와 장애인 편의시설 파악을 완료했습니다.